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볼보 XC90 요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디자인이 싹 바뀐 신형 XC90 요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오늘은 꿈 얘기 같은 거 아니고요. 북유럽 꿈 얘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와요. 대신 제가 지금 심심할 때마다 웹서핑도 하고 기사거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해외 자동차 매체에서 볼보 특허 이미지라고 기사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게 딱 봐도 신형 XC90이죠. 요거 보니까 이름이 EXC90이에요. EXC90. 자, 특허 이미지 이렇게 딱 보면요, 이거 딱 봐도 볼보죠.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 신형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극도로 슬림하게 헤드램프가 아주 슬림해졌죠. 1년 전이죠. 컨셉 리차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헤드램프 막 놀라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놀라운 헤드램프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열리면서 뒤에서 LED 헤드램프가 딱 나오는 이런 방식, 이게 딱 이제 적용되는 것 같고요. 전기차답게 그릴이 없는 스타일인데, 여기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딱 이렇게 뚫려서 들어가도 뭐 이상할 건 없겠죠. 볼보는 아직 완전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 이렇게 겸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완전 전기차는 폴스타가 있잖아요. 뭐 다 전기차로 가긴 하겠지만, 요 몇 년 동안은 전기차는 폴스타, 그리고 볼보는 좀 전기차 따라가는 요런 형식으로 간다 그래요. 뒷모습도 이 최신차 느낌 불신 이게 내기 위해서 슬림한 테일램프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근데 이제 뒷유리창 좌우에 이렇게 램프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이게 램프이기만 할까? 이게 좀 속도 좀 붙고 이렇게 고속으로 쭉 가면은 공기 저항가에서 이렇게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쭉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컨셉 리차지 요 영상 보시면은 깐게 살짝 보여줬던 기술인데, 이 고속이 되면은 요 뒤쪽에 요 테일 램프가 쭉 튀어나오면서 뒷유리창 뒤에 와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높여준다. 요 기술이 벌써 적용되기는 조금 이른 기술이긴 한데. 근데 요 테일 램프 이렇게 유리창에 있는 생긴 게 요 생김새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작년 여름에 이 컨셉 리차지 요 컨셉트가 딱 공개를 하면서 이게 조만간 나올 볼보에 적용된 기술이 대거 들어간 컨셉트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컨셉 리차지는 공기 역학을 높이기 위해서 낮고 슬림하게 그러면서도 SUV 느낌을 잃지 않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낮은 SUV를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납작해진다 뭐 이런 말씀도 들려드렸는데, XC90 특허 이미지 요거 옆모습 딱 보니까요, 이게 좀 슬림하잖아요. 컨셉 리차지랑 좀 비슷하게 좀 슬림해졌죠. 기존 XC90이랑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부쩍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S90 크로스컨트리 요 외건, S90 외건을 SUV스럽게 만든 거 요거보다는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자, 옆모습을 잘 보면은요,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뒷바퀴가 좀 더 뒤로 이렇게 좀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요 바닥에 배터리를 좀 더 큰 거 대용량 배터리를 쫙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들은 다들 이게 휠 베이스가 길쭉하고 뒷바퀴도 좀 뒤로 빠져 있고, 아이오닉 5 같은 거 보면 뒷바퀴 좀 뒤로 빠져 있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이 휠 베이스를 넓게 이렇게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XC90 특허 이미지 뒷바퀴 위치로 봐서는 전기차 외에도 내연기관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신형 XC90은 현재 XC90의 골격이죠. SPA 플랫폼,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SPA2 플랫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요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차로만 가는 거는 폴스타로 가고요. 볼보는 아직 내연기관차 겹쳐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실내 특허 이미지도 유출이 됐는데, 이렇게 대시보드 따로, 운전대 따로, 센터 콘솔 따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 다 정해지면은 양산화 작업을 하면서 특허 등록 같은 것도 함께 진행을 해요. 저도 기아차 다닐 때 이 디자인 개발 끝나면은 이 양산팀에 이렇게 뭐 넘기는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무려 22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프로세스는 좀 바뀌었겠죠. 여튼 디자인 개발 완료 후에 대략 2년 정도 후에 이렇게 실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허 이미지 등록 같은 거는 뭐 디자인 고정되면은 미룰 이유 없죠. 뭐 바로 등록하고, 그리고 뭐 이후 공개도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뭐 케바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대략 특허 이미지 공개됐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외신 같은 데 이렇게 뜨면은 위장막차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1년 정도 요 정도 뒤에 이제 신차 발표 같은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S90 크로스컨트리 이 특허 이미지 제가 요거 기사 요거 만들면서 검색을 했더니 요게 2015년도에 출원이 된 거예요. 요 차가 2016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찾아봤더니 이제 벤츠 GLA 커가 등록이 되고 나서 대략 1년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보면은 대략 이제 신형 XC90 특허 이미지 이제 또 이제 막 공개가 됐으니까 내년 정도에 나오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죠. 다시 이 실내 대시보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거랑 레이아웃은 비슷해요. 이렇게 세로 화면 가운데 딱 있고 양쪽으로 쫙 해서 아주 심플한 디자인 큐 이렇게 딱 한 거, 요거는 비슷한데 이 계기판이 좀 사라진 게 특징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뭐 계기판이 별도로 이렇게 붙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특허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인 게 이게 송풍구가 따로 이렇게 딱 뚫려 있질 않아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기다랗게 뚫린 거, 요게 이제 전체가 이렇게 송풍구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요게 더 심플해 보이고 요게 좀 미래 느낌도 나고 좀 새 차 느낌도 나고 그러죠. 그리고 요런 방식으로 요즘 차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센터 콘솔은 수납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가는 것 같은데 기어노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레포스사에서 공급해주는 크리스탈로 만든 기어노브 요거 볼보의 상징처럼 이렇게 좀 자리 잡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요거 약간 차가운 크리스탈 느낌 딱 잡고 하는 요 느낌이 괜찮았었는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름을 어떻게 갈 거냐. 엠블라라는 이름. 요걸로 정말 갈 거냐. 엠블라, 요게 이제 여신의 이름 뭐 요런 걸로 간다는 이렇게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요 엠블라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드명, 뭐, 프로젝트명 이런 걸로 그냥 엠블라 뭐 요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각 차마다 이렇게 이름을 딱딱딱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점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요 특허권, 뭐 상표권 등록 뭐 요런 것 때문에 그 차마다 이름 계속 붙이면서 가는 게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차마다 이름 이렇게 일일이 갖다 붙였던 회사들도 알파벳이나 숫자 조합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 알파벳이랑 숫자 이름 이렇게 잘 붙여서 벌써 다 정착했었던 요 볼보가 굳이 각 차마다 여신 이름 뭐 무슨 신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걸로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허권이라든지 뭐 상표 등록권 이런 거 뭐 머리 싸매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이름 요거를 바꿀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 견해예요. 그냥 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일전에 이 볼보 사장, 볼보 본사 요 대표하시는 분이 해외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신형 XC90은 맨 앞에 영문이 모음으로 시작할 거다 요런 힌트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엠블라 요거 쓰나보다 요렇게 하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특허 이미지랑 함께 유출된 상표 등록 이미지 보니까 EXC90 맨 첫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EXC90 요거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전기차 버전은 EXC90 이렇게 앞에 E자 붙일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요거는 그냥 기존처럼 XC90 이렇게 가지 않을까. 굳이 XC90 이름 다 정착하고 다 그랬는데 이거 굳이 바꿀 이유 없거든요. 게다가 디자인을 저렇게 딱 봐도 현재 XC90의 후속 모델인 거 딱 이렇게 연결되듯이 딱 디자인했는데 이름 굳이 바꿀 이유 없거든요. 이름도 그냥 XC90 딱 가는 게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가 뭐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바꾸고 이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뜬금없이 여신의 이름 이렇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요거는 아주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요거 앞에 이제 E자 붙여서 EXC90 요 정도로 가는 게 볼보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보 XC90은 뭐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지금도 주문하면은 막 기다려야 되는,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요게 지금 2세대 모델이에요. 2세대 모델. 1세대 모델은 2002년도 초에 나왔습니다. 이게 볼보 최초의 SUV였어요. 볼보는 외관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SUV까지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뭐 유럽 대부분의 회사들이 SUV는 안 만들었었죠. 대부분 다 세단, 외관, 해치백 요 정도까지만 만들고 고속으로 이 포장도로를 쫙쫙 시트 포지션 낮게 딱 깔아가지고서 쫙 가 하는 차 위주로 만들었지 SUV는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 위로 쫙 달릴 때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비포장로를 막 달릴 거 아니면 굳이 SUV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못 느끼거든요. 유럽 전반적으로 다 도로 포장 잘 돼 있었기 때문에 SUV 굳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당시 유럽에 SUV 만들던 데는 그냥 랜드로버 정도만 있었죠. 동유럽이나 뭐 러시아 뭐 요쪽에 이제 도로 포장률이 좀 떨어지는 요 지역 요런 데만 SUV스러운 군용차를 개조해서 뭐 이런 차도 있고요. 요런 분위기였지 도로 포장 잘 돼 있는 유럽은 굳이 SUV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유럽 전역에는 이제 외관 같은 게 발달하고 또 스포츠 외관 아주 고성능의 외관 같은 것도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처럼 눈이 좀 많이 오고 또 산이 많은 나라는 외관을 약간 높여서 이렇게 험로도 갈 수 있게 만든 크로스컨트리 같은 모델들이 좀 있었죠.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SUV 같은 거는 안 만들어도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의 90년대 말부터 SUV 붐이 막 이제 뭐 활발해집니다. 미국의 SUV 붐은 픽업트럭 뒤에 요 지붕 얹어가지고 좌석 넣고 요게 시작이에요. 픽업트럭 타고 막 험로 달리는 요런 느낌으로 뒤에 승객도 태워가지고 뭐 픽업트럭처럼 막 험로 달리고 요런 게 이제 SUV의 붐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SUV가 그때 뭐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잘 팔리고 있는 벤츠 BMW 같은 요 회사들이 이제 SUV에 눈을 돌려서 BMW X5라든지 뭐 벤츠 ML 요런 SUV들이 미국에서 이제 확 인기를 얻게 됐던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요때예요. 요런 거 잘 팔리는 거 보고 이제 다른 회사들
사람들도 야 미국에서 잘 장사하려면은 SUV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볼보 같은 회사들이 SUV, XC90 요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 요런 데들도 그때 SUV 만들면서 아우디 Q7이라든지 뭐 투아렉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다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나온 SUV예요. XC90 이거 2006년도에 처음 나오자마자 뭐 잘 팔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UV다 뭐 요런 얘기 나오면서 잘 팔렸고 또 그걸 부분 변경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렇게 팔다가 2015년도에 2세대 모델 요거 나오면서 이제 완전 이 대박으로 쫙 올라갔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초대박이 나면서 딱 주문하면은 뭐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차가 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 신형 XC90 요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막 처음부터 뜨겁진 않았어요. 신차 발표했을 때만 해도 뭐 그냥 반응이 뭐 그럭저럭 뭐 이랬었어요. 그때 신차 발표장에 이제 이정재 씨가 같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포즈도 잡고 막 이렇게 약간 홍보대사 요런 거 해줬었는데 신차 발표장에서 이정재 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도 뭐 기자들이 그냥 뭐 이정재네 뭐 계속 가서 말도 안 시키고 막 뭐 이럴 분위기. 근데 뭐 지금 이정재는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글로벌 스타가 돼서 이정재 뭐 지금 거의 뭐 최고잖아요 지금. 여튼 XC90은 뭐 지금도 아주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거 신형 소식이 이렇게 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뭐 이렇게 술렁술렁거리고 있죠. 저한테도 막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신형으로 그냥 나오는 거냐, 신형 주문 다시 해야 되냐, 전기차로 나온다는데 그거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지금 난 하이브리드가 더 좋고 막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거는 직접 주문하고 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민 요 정도는 하셔야죠. 몇 년 탈 차 사는데 구입은 딜러한테 가서 하죠. 딜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구입 관련된 거는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구입은 딜러에게, 정보는 미디어오토에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오토.